왜 이렇게 어제 국회가 서로 싸웠느냐. 결국은 발단이 됐던 건 바로 오신환의 사보임 병상 결재 때문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병상에서 사보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권은희 의원마저 강제로 사임 처리해서 논란은 극에 달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문희상 의장의 승인을 막기 위해 유승민 의원이 문희상 의장이 이번엔 병원까지 직접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문 밖에 세워두고 병상에서 결재를 한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사자인 제가 들어가서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헌정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그렇게 봐오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장이나 또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손학규 대표나 또 김관영 원내대표나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 위한 민주당 이중대를 하기 위한 그런 짓이라면 정말 이분들은 앞으로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의장이 유승민 의원을 안 만나주고 승인을 해버리니까 바로 나와서 못 만나고 나와서 한 기자회견이었어요. 아니 저 숨어서 결재하려고 병원 입원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지금 국회 여성 의원에게 참 못할 짓 해놓고서 본인도 반성하느라고 병원 가 있나? 얼마나 본인도 본인 한 행동을 믿지 못해 충격받았나 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니 몰래 저렇게 반칙하려고 문희상 의장님이 가 계신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요. 이 바꾸려고 하는 그 사보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임하고 보임하고 합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한 저 나와 있는 오신환 의원 사임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내가 사임할 의사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임을 시키는 게 그게 국회의장님이 할 짓이냐고요. 그리고 보임은 사임이 되어야지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보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학갈 학생이 빠져가줘야지 그 정원이 생겨서 다음 학생 들어오는 건데 아니 저 전학 안 가겠어요. 이 학교 계속 다니겠어요 하는데 예. 그거를 그 교장 선생님이 억지로 전학시키면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저렇게 같은 당 안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달리되면 예. 문희상 의장님이 할 말씀도 좋지 않습니까? 당신의 당 안에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 같으니 당신의 당 안에서 해결하고 오라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왜 남의 당에 이렇게 있는 거를 국회의장님이 그것도 병상에 누워서까지 저런 식으로 반칙을 합니까? 예. 국회의장님 요즘 룰이 국회의장님 하시고 나면 보통 다음은 출마 안 하시는 게 거의 룰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국회의장님 마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마무리 잘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그 국회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당에 편들어주는 반쪼가리 의장님 하시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반면에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아니 김관영 원내대표의 권한이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토론도 있습니다만 이게 말하자면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냐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제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3분의 2라고 하는 요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의 의원이 왜 당론을 거역하느냐 예. 그게 사유가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2002년에 있었던 그런 부분도 이제 말하자면 한나라당에 있었던 그 김홍신 의원에 대한 예. 사보임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또 한 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바른미래당 내부의 문제고 공식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나한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문제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내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은 나중에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회의사국 자체에서 잘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예. 현재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임시회 때는 사보임이 안 되는가에 대한 해석을 국회 안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한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될 수 있다는 거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된다. 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체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의장 스스로가 말하자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가 결국 헌재까지 가게 됐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빨리 좀 판단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예, 일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예. 아,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했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태는 국가기관 사이에서의 권한쟁의, 권한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청구한 그 의원들은 나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국회의장 에 의해서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습니다. 예. 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근데 이 가처분도 사실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어느 주장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 또는 국회의원 사이의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개입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난리 나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 우선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아니다. 보이고요.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상대방 피청구인의 그 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행한 행위의 효력은 또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뭐 이런 법 내재적인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